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의 이 사모님 팀으로 배속돼 있었던 이 배소연 씨. 예, 경기도에서 5급 공무원이 있는데 지금은 이재명 이 부인 김혜경과 함께 선거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가 돼가지고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자, 배소연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내일은 바로 이 김혜경의 선거법 위반으로 관련해서 선고가 내리게 됩니다. 1심 선고. 자, 그런데 이 배소연 씨가 지금 이 김혜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자기가 법인카드 관련해서 본인이 임의적으로 썼고 자 법인카드 사용할 때마다 나중에 이 김혜경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 모든 걸 떠안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지금 위정으로 보여서 재판부도 그 배소연 보고 위정을 조심하라 유의하라 이게 재판부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배소연은 그동안 자 이 본인 명의에 80억 원의 부동산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는데 자 국세청에서 이걸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탈세를 했는지 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탈세를 하는 과정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자금 추적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 재산이 바로 이재명의 차명 재산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국세청도 이재명 관련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 지금 검찰이 조사하는 것은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게 되는데 국세청은 그런 압수수색 영장 없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탈세 관련해서 그런데 이재명 관련해서 지금 배소연이가 이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은 배소연이는 지금 경기도 공무원으로 할 때 자 경기도 공무원으로서 자 지금 이 그동안 10년 동안 돈을 한 푼도 안 모으고 다 들여다 모았다고 하더라도 자 이 배소연이가 80억 원의 재산을 형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니까 지금 이 배소연이가 지금 4억 원 가량의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았을 경우에 4억 원 가량을 모을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배소연이 갖고 있는 부동산은 4개에 80억 원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도 없고 또 증여받은 것도 없고 남편에게 물려받은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배소연은 그야말로 이 80억 원의 부동산 이 네 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면 그야말로 이재명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취득하는 과정에도 보면은 이재명이 경기도 성남시장 그 성남시장 재선 또 경기도 지사 선거 이럴 때마다 뭔가 하나씩 불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전부 다 이재명의 돈 나중에 당선 축하금이라든지 뭐 이재명의 선거 자금하고 남은 돈 아니면 또 비로 빼돌린 돈 이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겁니다. 자, 배소연 씨가 2010년 9월 달에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서울 잠실의 아파트. 이거는 그 당시에 주택담보대출 없이 9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세가 28억 원 상당에 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수원의 상가주택. 이것은 수원의 법주타운에 있는 거여서 이것도 지금 보니까 나중에 이재명이 변호사 사무실을 하려고 사놓던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서울 아파트 모두 한 네 채를 단독이나 또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그 공동 명의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에 관해서 80억 정도 되는데 이 자금 출처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소연이가 이 돈을 만질 수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지난달 보면은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도 이 국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소득보다 훨씬 큰 부동산을 구매했고 그리고 사용을 하고 있다. 수익을 내고 있다. 자, 이런 경우 국세청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강민수 국제청장도 그 당시에 자금 사용한 것과 자금의 출처 두 개를 전산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분석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세청이 이 배소현과 관련해서 세무조사를 위한 내사 단계에 들어갔다고 확인됐다. 이렇게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자, 내사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국세청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거고 바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사 이 배소연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살펴본다는 것은 바로 거기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 세금은 냈나 그러면 이 자금 출처는 어떻게 됐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소연이 이 부동산이 출처가 어디냐 캐물으면 자, 배소연이 답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자, 지금까지 배소연 관련해서 그 누구도 재산을 주거나 정리하거나 그런 관계에 가족 관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부터 격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격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왔습니다. 성남시에서부터 7급 공무원, 쪽 5급 공무원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사모님 팀에 배정돼가지고 그래서 조명현 씨하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팀을 짜고 일을 해왔다.
그리고 그동안 조명현 씨에게 지시를 했고, 자, 이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조명현 씨는 보고를 했습니다. 자, 과일을 사고, 뭐, 초밥을 사고, 자, 이 수라상 같은 것을 만들어갖고 올렸다. 자, 이런 게 나중에 조명현 씨가 갑질이라고 해서 조명현 씨 부인이 도저히 참지 말고 휴일까지도 전화 와가지고 막 이 배소연 씨가 조명현 씨 보고 준비를 했니 안 했니 막 이 박살을 내니까 그래서 부인이 그만두고 지금 이거 다 녹음을 해놔라. 그렇게 해서 이 조명현 씨가 녹음해서 최근에 이걸 공개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연아 상속세 등 세금 탈루를 먼저 들여다보고 이 과정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차명 소유 이게 바로 이재명 또 이재명과 김혜경의 자산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대장동을 비롯해서 그 앞에 뭐 백현동 그리고 정자동 호텔 등등에서 이권 사업에 많은 게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관련해서 돈을 받고 이런 것들을 절대로 이재명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본인 이름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여경리 직원을 통해서 재산을 뭐 숨긴다 이런 것도 많이 있어 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배소연 씨가 바로 그런 일을 해왔다. 배소연 씨는 철저하게 최근에 이건 관련해서 지금 법인카드 가지고 초밥 과일 샀다고 하니까 그거 전부 다 이 사모님 관계없이 내가 법인카드로 샀고 사모님은 현금을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고 배소연 씨가 사모님 즉 김혜경이가 먹을 걸 알고 자기가 먼저 법인카드 사고 그러니까 지금 김혜경이가 나주 봉투에 10만원 20만원씩 들은 이 봉투를 줘가지고 샀다. 그러니까 지금 김혜경은 깜짝 놀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밥을 먹었는데 그런데 배소연은 전혀 미리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따라와가지고 계산했다 이런 식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이란 이름 또 한동훈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 그리고 국민의힘의 핵심 친윤 세력들을 비방하는 글이 있어서 이게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 국민의힘에서 이건과 관련해서 아주 긴급 입장을 냈습니다. 친한계 쪽에서 낸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주진우 의원 이름으로 낸 입장문을 보면 다소 충격적입니다. 자, 주진우 의원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이미 당원 게시판에 익명 게시판인데 개목줄 등의 비방글을 올린 한동훈은 한동훈 대표와 무관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게시그램에도 불구하고 비방용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바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걸 왜 또 내일까지 일정을 줬을까? 뒤에 나오는 내용이 더 충격적입니다. 자, 법적 조치 대상자를 선별 중에 있고 고발장 제출은 추후에 공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 보면 정당법 24조에 따라서 범죄에 의한 영장 또는 재판상의 요구 선관위 확인이 아니면 어떤 경우도 정당 당원의 신상을 열람하거나 또는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렇게 하면서 쌍방 고발이 이루어진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봐달라 이렇게 적었는데 그 밑에다가 정당법 해가지고 쭉 올려놨습니다. 24조 58조 그러니까 이게 수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법의 당원 면부에 관해서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의 조사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당원이 누군가 이 한동훈이 맞나 한동훈 가족이 맞나 묻고 있는데 여기 당원을 지금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원이 누구길래 그래서 더더욱더 이런 글을 올린 게 이런 발표를 한 게 더더욱더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국민의힘에서 왜 당원 면부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기 한동훈 이름으로 또는 한동훈 부인 장인 또는 한동훈 딸 이름으로 등등해서 가족 8명인가 되는 사람이 이름으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어떤 글은 지금 똑같은 글 다른 사람이 쓴 글과 지금 한동훈 그 어머니가 쓴 글로 보이는데 똑같은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글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불가능할 것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지금 검찰에서도 전격적으로 이게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당원 면부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영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에 누가 개입됐다는 것을 알지 못 함부로 파헤쳐서는 안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개돼서는 안 되는 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범죄 수사를 위한 영장 발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법 제58조를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당원 명부 후단의 규정을 위반해요. 당원 명부에 관해서 아는 사실을 누설한 자, 당원 명부에 관해서 이걸 누설한 자, 또는 규정을 위반해요.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이 당원 명부에 누구누구라고 이름을 밝히는 자는 바로 이 징역 3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하는 자, 이 공무상 취득한 사실을 누설죄 등을 적고 있습니다. 이 오늘 국민의힘의 주진우 법률지원위원장, 법률자문위원장 이름으로 올린 이 글을 보니까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동훈 대표 이름으로 올라와 있는 이 글을 포함해서 가족 이름으로 와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함부로 알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발을 하겠다. 그리고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고발 대상자를 선별을 하고 있다. 고발장은 추후로 제출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자, 그래서 이거 비방하는 유튜브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시정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빨리빨리 움직여야 될 상황 같은데 그런데 바로 내일까지 그것도 시간을 두고 뿐만 아니라 자, 여기에 당원에 관해서 이걸 명부를 함부로 공개하거나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말하자면 그 공개적으로 알릴 경우 처벌을 받는다. 이 조항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글을 쓴 사람이 진짜 한동훈이 맞나? 그러면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둘째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 한동훈 가족 이름으로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장해찬 의원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글을 또 조사를 했는데 모두 756개라고 적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 여기 보면은 당원 게시판의 글 수가 자, 이 한동훈 배우자의 이름 진은정 이름으로 100개 그리고 진형구 한동훈 장인 이름과 같아 합니다. 이게 진형구 이름으로 134개 그리고 한동훈 장모 이름 이 최모씨인데 여기에 이름으로 367개 그리고 한동훈 대표 모친과 같은 이름의 허모씨 여기가 155개 이렇게 해서 모두 756개 자 여기 글들 가운데는 온갖 욕설도 있고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은 바로 이재명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다고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구주와 변호사가 다 살펴보니까 다음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 이재명을 시키려고 한다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한동훈에게 불리하거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듯한 자 이런 글들이 마구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자 당원 게시판 가족 명의 글 모두가 동명이인인가 그러면 이번에 가족 아니라는 것에 대표직을 걸어라 이렇게 말하고 대표직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도 뭘 걸기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럼 걸어라 이게 모든 게 우연인가 평소처럼 법적 대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민단체가 이게 고발을 했고 이 고발과 관해서 바로 경찰에서 지금 이 시민단체 오상종 이 신자유연대 대표 신자유연대가 안 되죠. 오상종 자유에 대한 호국단 단장 오상론 단장이 그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빨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기에 딱 보니까 왜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발표하면서 여기 당원 명부나 당원의 누구누군가를 공개하면 처벌받는다. 징역 3년 이하에 처벌받는다. 이걸 왜 강조를 했나. 그리고 당장에 이게 지금 고발하는 게 아니고 뭐 시간을 걸려가지고 선별하겠다. 내일까지 시간을 주겠다. 뭐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글들이 굉장히 의심 가는 게 많다. 그래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은 자, 이게 한동훈 대표의 온 가족 드루킹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해경공 김씨 사건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오늘 한동훈 대표에게 공개 질의를 한다고 하면서 자, 이 가족 명의는 모두 동명이인인가? 원래 뭐 그런 걸 참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가족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대표직이라도 걸겠는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아무래도 해명 없이 그냥 뭉개고 넘어갈 것인가? 라고 하면서 한동훈 가족 명의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의 주요 당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공격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비슷한 시간에 1분 내지 2분 간격으로 글을 올렸다. 그리고 11월 4일날 마지막 게시글을 올리고 갑자기 사라진 시점도 일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선고를 징역 1년 또는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생중계는 거부됐지만, 그러니까 이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해달라고 국민의힘에서도 요청을 했고, 또 시민단체도 요청을 했지만, 그러나 한성진 부장판사는 종합적으로 볼 때 법리적으로 법익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주 두루뭉술하게 어쨌든 이재명에게 생중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뭘까? 자, 이것을 보면 지금 이재명에 대한 실형 선고, 이재명의
당선 무효형은 그 확정적으로 보이는데, 자, 국민의힘에서는 오늘도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곽규택 의원. 곽규택 의원은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 6개월, 김재원 최고위원은 징역 1년을 예고했습니다. 자, 그 앞에도 지금 보니까 주진우 의원은 징역 1년을 예고했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이 재범 위험이 매우 높고,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비슷한 사례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위정교사도 했고, 그 선거법 위반해서 거짓말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범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 재판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범 위율도 높고, 그래서 이재명이 악질이란 겁니다. 자, 이걸로 보더라도 이재명은 징역 1년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희망 섞인 이 전망을 내놨습니다. 우선, 자,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징역 1년 정도, 그리고 위정교사 사건은 징역 1년 6개월이 적정한 형량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 관련해서, 이 위정교사 혐의는 검거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정교사와 관련해서는, 이재명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해 놓는데, 이 선거법에 관련해서는 100만 원 이상이 넘으면, 자, 당선 무효형이 되고, 그리고, 이 이재명은 다음 대선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재명은, 의원직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오늘 KBS 라디오에 나와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당연히 중형이 선고되리라고 본다. 자,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량의 절반 정도를 판사의 적정한 양형이라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 법조계 판사 변호사 출신입니다. 지금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로 검찰 구형의 반 정도가 선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다만 워낙에 민주당에서 기괴한 방법으로 재판의 온갖 회유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된 판사들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이 오늘 이 재판 관련해서 선고를 자, 이 한성진 부장판사가 중계방송하지 못한다고 한 것도 이재명이 실형선고 내지는 이재명이 당선 무효형 선고가 나오고 거기다가 재판 중계까지 하게 되면 개딸들이 폭발할 것이다. 그래서 중계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 아닐까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이 곽규택 의원도 오늘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재명은 1심에서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자,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아주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갖 사법 방해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재명의 이런 혐의와 관련해서는 자, 온갖 무죄 선동을 하고 있지만 유죄가 확실하게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그 앞에 훨씬 앞에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징역 1년을 예고했습니다. 자, 주진우 의원이 1년을 예고한 것은 지금 백현동 거짓말은 빼도 박도 못하는 빠져나갈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현동 거짓말. 자,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검사 사칭한 것도 있고 일단 범죄 전력을 보면은 이재명은 검사 사칭한 것도 있고 위정교사도 걸려있고 반성도 없고 재범 위험도 높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에 나와서 또 불리하면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그리고 사안도 중대하다는 겁니다. 당시 재장동 백현동 비리 이슈는 대선의 승패를 가를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이 두 가지를 강하게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0.73%의 차이로 박빙의 차이로 이재명이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들 나중에 또 봐서 알겠지만 이재명 관련해서 자, 이 김만배와 신학님이 가짜 인터뷰를 했고 그걸 이재명이 또 퍼날랐던 것이었습니다. 선거 3일 전에.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이재명의 선거 방해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하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양형은 징역 1년 이상의 선고가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만약에 이 실형이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냐 요게 지금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집행유예를 붙여줄 만한 좋은 양형 사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선고되더라도 재판부에 바로 구속을 시킬지는 구속할 만하다. 구속을 고민할 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진우 의원도 이재명의 양형 관련해서는 지금 징역 1년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거 매우
그 위중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징역 1년 그리고 나머지 이 위정 교사와 관련해서 징역 1년 6개월 이상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재범 위험도 높고 그 반성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비슷한 사건도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지금 이 가짜 사법 방해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런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총체적으로 지금 이 사법부에 뭐 탄원서도 내고 또 사법 불복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개딸들의 서명도 받고 그러니까 벌써 100만 명이 넘었다는데 그 100만 명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 짧은 기간 안에 그러니까 집회를 하니까 17,000명 또는 15,000명 경찰 추산으로 이렇게 주말에 총동원령 내린데도 불구하고 그거밖에 안 보였으면 이게 100만 명 넘었다. 105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많은 사람의 서명을 대신 쓸 수 있다. 그래서 본인 인정도 없고 이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문재인 양산에 있는 문재인과 관련된 일들이 있었는데 문재인 지금 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막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쏟아지는데 그 부분은 한 2부에서 한번 다뤄보고 1부에서는 바로 어제 있었던 이재명 재판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이 원래 어제가 이 9월 6일이 선거법 원래 구형 때리는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뭐 그때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이제 2주가 연기가 돼서 어제 최후 진술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순서가 최후 진술이 아니고 예, 예. 피고인 신문입니다. 피고인 신문. 아. 뭐냐면 이제 그 순서가 예. 정인 신문을 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정 조사, 예, 예. 서류 증거를 서류 조사하고. 증거. 그리고 이제 그 피고인 신문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이제 검사 구형, 그다음에 변호인의 변호, 예. 그다음에 최후 진술. 예. 요 세 개를 하는데 원래는 이제 그 어제 이제 그 결심을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구형 치는 거. 근데 8월 23일 날 피고인 신문인데, 예, 예, 예. 거기에 코로나 때문에 2주가 연기됐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어제도 다 못했어요. 아, 다 못했나? 어제도 이제 그 피고인 신문을 예. 김문기 몰랐다. 이것만 했어요. 아, 그렇네요. 그 말은 그 백현동이 예. 4단계가 국토부 협박이다. 예, 예. 이거는 어제 못했어요. 그럼 다시 다음에 9월 20일 날 원래는 오후에 하는 건데 네. 오전으로 땡겼어요. 오전에 땡겼어. 그럼 백현동 오전에 백현동 피고인 신문을 하고, 오후에 구형하고 최후 진술. 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오후만 네. 재판하면 되는데 네, 네. 이제 또 날짜를 또 잡을 수는 없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판사도 네. 오전에 네. 추가해가지고 이제 백현동 피고인 신문하고 네. 그다음에 오후에 아마 9월 20일 날 네. 구형하고 이제 그 최후 진술 놓으면 네. 네. 선고는 이제 뭐 한 4개 4주니까. 4주, 3, 4주. 아마. 예, 10월 중하순. 10월 말쯤 되겠죠. 예, 10월 말쯤에 나오는데, 어제 이 피고인 신문에서 이 보니까 마치 김문기 씨만 이제 했잖아요. 김문기 예. 씨에 대해서 저는 뭐 2차 가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까지 받았는데, 이 특별한 인연이 없는 김문기에게 내가 왜 관심을 갖느냐. 이런 이야기. 하위 직원과 채통 떨어지게 난 잡담 안 한다. 그리고 이, 뭐, 저, 그때, 나무 쭉 돌려사고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직원들이 시장 만날 기회가 없어서, 잘 됐다 싶어서 쭈뼛쭈뼛 다가왔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김문기 씨에 대해서, 아예 그냥, 그, 거리를 완전히 두기 위해서, 뭐, 그 사람 이렇게 지칭을 하던데, 이거 재판 전술인가요, 이게? 그렇다고 봐야죠. 네. 본인은 이제 뭐, 김문기를,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팀장. 그러니까, 원오브 댐. 600명 팀장 중에. 600명 중에 그, 한 명. 한 명 이랬는데, 네. 네. 뭐 검찰에서는 599명의 팀장은 몰라도 김문기는 모를 수가 그렇죠. 없다. 예. 이걸 근데 저는 한마디로 이재명의 전략은 뭐냐면 이제 그 기억상실증 코스프레입니다. 기억상실증 코스프레. 기억상실증. 예. 기억이 갑자기 내가 상실됐다. 예. 기억상실증 예. 코스프레인데 예. 저 김문기 알았다는 증거요. 예, 예. 요즘 이게 워낙 오랫동안 안 다루다 보니까 시청자한테 많이 잊어버려서 제목만 예, 예. 10대 증거를 제목만 적어왔어요. 예, 예, 예. 제목만. 예, 예. 첫째 그 김문기 핸드폰에 나실 겁니다 이제. 예. 예, 김문기 핸드폰에 예. 이재명 변호사로 입력이 돼 있어요. 아, 이재명 변호사 시장님이 아니고 시장 하기 예. 전부터. 하기 전부터. 2010년 전부터 예, 예. 알았다는 거죠. 예, 변호사로 돼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일정에는요. 1년에 주요 일정 하잖아. 예. 이재명 생일이 저장돼 있어요. 아, 생일이 생신까지. 예. 그다음에 그 세 번째 네, 네. 구차 공판 때 네. 아들이 정해 놓았어요. 아, 그렇죠. 아들이 김문기 씨 아들이 네. 직접 수차례 통화하는 걸 내가 들었다. 들었다. 옆에서 들었다. 수차례 통화. 네, 네. 이런 아들 정언이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네 번째 네. 2010년에 리모델링 하면서 만났거든요. 그렇죠. 리모델링. 네, 네, 네. 리모델링 거기 공청회 같이 갔어요. 아, 그 사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공청회 2010년 네, 네.
네 번째. 아, 기억이 나네. 한참 제때 좀 됐을 때. 그 다음에 이거 다섯 번째. 예. 대장동 사업에서 전북의 그 김문기가 대면 보고를 이재명이 했다. 이걸 이제 정민용 변호사 증언이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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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용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예. 이분이 예. 김문기 씨가 대면 보고한 게 많아요. 유동규하고 같이 사업했던 예, 예. 사람이죠. 예. 예. 이재명한테 직접 보고. 예, 예. 이게 그 다섯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 2015년에 호주, 뉴질랜드 10박 출장 간 거 있죠. 예. 이게 여섯 번째. 예. 그 다음에 그 일곱 번째는 출장 갔을 때인데. 예. 골프를 치는데 카트 운전을 했어요. 카트 운전을 했대. 그 캐디가 없어요. 그게. 예. 예. 그 김문기 씨가 해줬다고. 이재명 차례 옆자리에. 예. 예. 이게 일곱 번째고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덟 번째 요트를. 아. 비용은 250만원인데 유동규가 내고. 예. 예. 유동규 타지 마. 예. 예. 수행비사하고 세 명이 타고 낚시를 예. 했어요. 예. 예. 요트를. 요트. 요트는 예. 평생 뭐 몇 번 탔겠어요. 그렇죠. 아니, 기억에 남아야지. 당연히 기억에 남아야지. 이게 여덟 번째고요. 예. 그 다음에 그때 이재명이 뭐라 했냐면 한 번도 눈을 마주치고 사진 찍은 적이 없다 했어요. 예, 예, 예. 예. 근데 예. 나무, 예. 그 사진 찍은 거 있잖아. 예, 예, 돌려. 마주치고. 예, 예. 거기 사진이 많이 나왔어요. 예, 사진 많이 나왔죠. 그, 저기, 거리에서 쇼핑하는 사진도 나왔어요. 예, 뭐 가게 가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열 번째가 2015년에 이재명이 간데 그 대장동하고 미래 1등 공신이다. 그래서 표창장을 직접 줬습니다. 김문기에게? 예, 표창장을. 이런 데 그 수많은 제 열 개만 대표적인 게 이재명이 부인하는 했는데 이걸 가지고 몰랐다 이거는 기억상실증 고소벌을 아무리 가도 판사한테 안 통할 겁니다. 그렇죠. 저는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 그때 골프 치다가 이 코스를 이제 바꿨다잖아요. 코스를 이제 가서 치는데 거기 이제 서양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니까는 일본의 행세. 그 스미마셍 그랬다잖아요. 그 유동규 씨가 증언한 거예요. 그렇죠. 스미마셍 했대잖아. 그러면 예, 일본의 행세. 일본인 행세하고 자기들 이렇게 그러고 오셨대잖아요. 예. 그런데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야.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기회 그 내내 팍 남죠. 그런데 이제 골프 친 거는 기억나는데 김문기하고 친 거는 기억 안 난다. 이거는 이제 그 골프에 사진이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김문기하고 친 거 기억 안 난다. 요트는 탔는데 김문기하고 탔는지 기억 안 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자 어쨌든 이거 이제 그 전부 다 법원에 의해서 탄핵이 될 텐데 그러면은 또 저번에 700만 원 예상하셨잖아요. 예. 좀 변했습니까? 그때 뭐. 주진우 의원은 그 용산 법률비서관 했던 주진우 의원은 300만 원. 예. 그리고 우리 서종훈 변호사께 700만 원 예상을 하셨는데 1심. 이거는 이제 뭐 지금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이 사건에 이제 그 제가 판사가 한승진 막 이야기했잖아요. 예, 예, 예. 한승진 부장은 이제 그 좀 불안해. 아, 뭐 국제인권법 연구원 출신이죠. 예. 김명수가 만든. 이분은 이제 그 좀 불안한데. 예. 뭐 지금 배석. 예, 배석을 저는 믿습니다. 배석이 출신 판사가요. 예, 예. 조사했죠. 아. 이학인. 이학인 판사. 야, 이분이요. 예. 이분이 로스쿨 2기입니다, 2기. 로스쿨 2기. 그러니까 이제 그 2013년에 시험이 됐다. 시험이 돼서 판사는. 판사도 이제 한 4, 5년 됐고. 4, 5년. 그 변호사를 5년 이상. 오래 되잖아요. 5년 이상 이사하지 하니까. 예. 이학인. 예, 예. 이 판사가 있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그 옆에 하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배석 판사. 박명. 박명. 명. 이분은요. 연수원 45기입니다. 아, 그러면은. 사법연수원생이에요. 예, 예. 그 로스쿨이 아니고. 로스쿨이 예. 아니고. 예, 예. 완전히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나와서 판사하면은 상위 한 10% 안에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 오래됐다는 거죠. 아, 오래됐다. 아, 로스쿨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010. 그러니까 이제 그 더 선배다. 예, 예, 예. 제 말은 변호사 경력이 다 10년 넘었잖아요. 예, 예, 예. 10년. 아, 아, 아. 45기란 말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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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박명 판사는 우리 로스쿨 아니고 사법고시니까. 예, 사법고시니까. 거의 뭐 45기 사법고시면. 예, 예, 예. 물론 이제 주심 한성진이가 30기니까. 예. 한성진보다는 15년 후배지만. 후배지만. 만. 그렇지만 이게. 짬밥이 있다는 그 이야기네. 이분도 15년 경력 차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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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명. 그러니까 변호사 하다가 판사 된 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법조 경력이 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학인 주심 판사 이분이 판결 써요. 아, 판결문은 주심이 써죠. 예. 이분이 있어요. 예, 예. 이분도 이해 로스쿨이니까. 예, 예. 지금 근데 2013년에 합격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럼 지금. 11년. 그럼죠. 그럼 더 위에고. 그렇죠. 제 말은 예, 두 분 다. 소신을 가지고 10년이 넘는 경력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제가 이번에 재밌는 거 하나 소개하면 예, 예. 이번에 법조계 이런 아주 쇼킹한 일이 있었는데 세 명이 1심에서 세 명이 하다가 배석 두 명이 의견 일치되고 부장이 끝까지 유무죄 엇갈린 거예요. 아, 그랬더니 부장이 있다는 거죠. 예, 부장이 그냥 소수 의견을 이야기해 버렸어요.
원래는 이게 세 명이 합의해서 합의된 의견을 선고해야 되잖아. 네, 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이제 그 다수견의 소수견에 쓰잖아요. 1, 2심은 합의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통일된 건데 되는 게 부장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소수의견이라는 게 없죠. 1, 2, 3. 예. 부장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선고하면서 예. 내 의견은 이게 소수인데 이 배석 두 명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선고한다. 2대1로? 예. 2대1로 부장이 완전히 밀린 거예요. 왕따다 한 거야. 그럼 저번에 저기 서정훈 변호사께서 몇 차례 그 말씀을 하신 게 진짜네. 그러니까 요즘 과거에는 이 연수원 그러니까 예. 사시 선배가 한참 선배가 딱 부장 판사로 있으니까 예. 다른 배석 판사들이 그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예. 지금은 그게 아니고 법조 경력 한 5년 그러니까 검사든지 변호사든지 5년 이상의 한 사람들이 판사로 새로 임명되니까는 예. 배석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 판사들은 짬밥이 있으니까 예. 부장 판사가 하는 대로 안 한다. 그런데 그 실제로 이제 그런 게 있었네요. 그럼요. 실제 한성진 부장 판사도 소수 의견 낼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예. 지금 특히 그 주심 판사 제가 취재를 좀 많이 했잖아요. 다른 판사들한테 예, 예. 이게 양력이 잘 안 나와요. 판사들 요즘 로스쿨은 예. 옛날에는 이제 판사 오래된 분들은 예, 뭐 예. 고향이 어디고 연수원 몇 개를 예, 오잖아요. 예. 법조인 명부 보면. 근데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로스쿨 잘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거 주심 판사 이학인 예, 예. 이분이 궁금하잖아. 취재하셨구나. 예. 좀 이게 동료 판사들 평판이나 예. 많이 취재했죠. 예, 예. 이분이 그 80년생인데 나이도 많아. 그렇네요. 80년생이면 44살이네. 예, 대전 유성 여자고등학교 나왔어요. 여성입니까? 예, 이학인 변호사, 판사. 예, 예. 대전 유성 여자고등학교 나오고요. 예, 예, 예.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경제학과를 나왔구나. 서울대 경제학과.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충남대 로스쿨이 2기예요. 예, 예. 2013년에 붙었어요. 예, 예. 로스쿨. 예. 그러니까 2012년부터 로스쿨 출발하니까. 근데 이 자꾸 올해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잡혀 찍히는 거 아닐까? 그런데 뭐 워낙 믿을 만해 제가 물어봤더니 예. 믿을 만해 아주 그러니까 똑똑하대. 개딸들한테 잡혀 찍히는 거. 개딸들은 이제 뭐 요구만 갖고는 못 찍겠지. 이분들이 개딸들한테 잡혀 찍히는 거 아닐까? 이 판사들. 그러니까 개딸들이 뭐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니, 개딸들이 뭐 판사를 어떻게 협박하고 합니까? 예, 예, 예. 제 말은 이제 그 판사 성향을 우리도 이제 비판하다 보면 한성진은 국제인권법연구회고 예, 예, 예. 이런 게 노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그만큼 저는 주심 판사가 경력이 로스쿨 2기로서 예, 예, 예. 11년 됐고 그 취지로 서울대 말씀드려요. 경제학과 넣어서 예. 아주 이제 그 훌륭한 평판이 너무 좋은 판사야. 예, 예, 예. 초임도 이제 그 서울 남부지방법부터 판사를 시작했고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예, 거죠. 그런데 예, 예, 예.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세 명이요 예. 합의를 한다 이거예요. 합의를 하죠. 합의 순서가 단계별로 돼 있어요. 유무죄부터 합의해요. 1번 유무죄, 유죄냐, 무죄냐. 예. 그러면 이게 뭐 한 명이 무죄라도 두 명이 유죄라면 유죄죠. 예, 유죄로 가죠. 예. 유무죄.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징역형 할 거냐, 벌금형 할 거냐. 이걸 선택을 해요. 징역 또는 벌금. 예. 뭐 천만 원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벌금형, 예, 징역 같이 돼 있잖아요. 예, 예. 택이라는 거죠. 예. 이걸로 이게 합의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수결이 벌금으로 가자. 예. 이래 되면요. 예. 세 번째가 액수를요. 합의합니다. 액수. 그리고 징역이면은 형량을 합의를 하고. 하고죠. 네, 몇 년. 근데 그 태결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벌금으로 가면. 네. 액수를 합의를 해가 가능하면 이게 그 일치하면 좋죠. 예, 네, 예. 네. 근데 일치 안 되는 경우 많아요. 요즘은요. 판사들 합의하러 가면. 네. 그러게 쉽게 말하면 이게 뭐 그냥 옛날로 치면 우리 그 계산기나 종이가 투표하듯이 예, 예. 그렇게 준비해 갑니다. 아, 와, 요즘 이게 그게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세 명이 안 되면 암산을 해야 되는데 예. 전자계산기 한번 때려봐야지. 예, 예, 예. 당신 70만 원, 나 250만 원, 나 750이야. 그럼 평균 이게 빨리 나누려면 잘 안 되니까 예. 계산기를 때려봐야 되잖아. 아, 그렇지. 계산기를 갖고 간다. 투표지하고 계산기를 가져간다. 판사들이 매일 그러냐 해요. 예, 예, 요거는 예. 간단하니까 세 명이 그런데 예, 예. 복잡한 거 있잖아. 최태원 뭐. 그렇지. 조단이 막 가면. 최태원하고 그 재산 이런 거요. 예. 그것도 판사 세 명이 한 겁니다. 예, 예. 부장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계산기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계산기 두 대. 계산기. 이렇게 합니다. 예, 예. 뭐 대법원도 예. 그렇잖아요. 예. 말단부터 예. 지 의견을 말해요. 예.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 다수 1대1이 가잖아, 카운터를.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징역이냐 벌금이냐 하다가 이제 징역 쪽으로 가면은 징역을 하면은 이게 몇 개월 몇이냐 몇 년이냐 뭐 이렇게 이제 할 텐데 예. 예를 들어서 1년 딱 정해지면은 그다음에는 법정 구속할 거냐 말 거냐 또 그럼 근데 징역으로 하면 더 복잡해지죠. 예. 실형할 거냐 집행유예 할 거냐. 아, 그렇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실형했을 때 법정에서 할 거냐 말 거냐. 그건 마지막이죠. 이재명 징역형 나올 가능성은 높나요? 아마 이제 그 위증교사 나올 것 같아요. 위증교사는. 위증교사는. 아. 근데 선거법은 보통은 이제 그 벌금으로 그렇죠. 많이 보고요. 예. 주로 법조계에서는 이제 그 한 300에서 700 예. 사이에 예. 왔다 갔다. 예. 그 밑으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 이 좌파 변호사들은 무죄만 무죄라 하지 70이라고는 안 해요. 차라리 봐주려면 화끈하게 무죄로 봐줘야지. 김웅기 70은 쪽팔리잖아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위정교사에서는 이 이제 징역형 오는데 그래도 뭐 법정 구속은 안 하겠죠. 법정 구속은 또 하지도 못해요. 네. 그런데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법정 구속. 법정 구속은 네. 국회 동의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 저는 옛날에 한번 제가 방송 잘못했는데 네. 그것도 제가 판사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견본을 봤어요. 네. 처음에 실질 심사할 때 있죠. 네. 영장 실질 심사할 때 있으면 그때는 이제 그 체포 및 구금 동의서라고 되어 있어요. 체포 및 구금 동의서. 그 체포라는 거는 이제 실질 심사하려면 네. 48시간 동안 체포하잖아요. 네. 48시간. 예, 예. 그게 체포고 예, 예. 여기서 판사가 구속이라고 발부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바로 구금하는. 아, 구금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체포 및 구금 동의서 두 개를 받아요. 아~ 실질사할 때는. 예, 예,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1, 2심에서 바로 이제 예, 예. 지금 이재명이 선고하잖아요. 예. 이럴 때는 동의서 받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렇지, 없잖아요.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 이럴 때는 구금 구속 구금이라는 구금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국회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 아, 아. 대법원에서 선고할 때는 안 받고 구속할 수 있어요. 예, 예, 예. 그럼 왜 그러냐? 대법원이 선고하는 고 땡 하면요. 예. 선고하는 순간에 배지가 탁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예, 예, 예. 선고 순간에. 예, 예. 예, 대법원은 선고하는 순간에 그냥 예. 법정 구속 바로 하면 되고 예, 예. 동의가 필요 없고 예. 1, 2심은 아직도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법정 구속하려면 받아야 된다. 아, 이게 공식 아, 아. 답변인데 제가 옛날에 한번 방송을 잘못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 그렇게 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법정 구속은 예. 그 체포동의안, 체포동의안이 필요 없다. 예. 근데 그게 아니네요. 예. 아. 영장 실질 심사할 때는 이제 그 두 개를 동시에 받기 때문에 예, 예. 체포영장과 그 다음에 판사가 영장 발부했을 때 예. 구금. 예. 이게 두 개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뭐 1, 2심은 아직은 국회의원인데 예, 예. 아무 동의가 없잖아요. 그것도 구금이니까 예. 구속이잖아요. 그런 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아, 그건 이제 확실히 이제 확인된 거네요. 예, 그건 예. 뭐 확실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제가 서류를 다 봤습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법정 구속하고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미리 구속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미리 구속이 돼 있던지 나중에 아니면 이제 대법원에서 구속하든지 대법원에서 구속하든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례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이재명, 그래도 어쨌든 이재명은 어떤 식으로든 법정 구속을 하든 그 영장을 치든 동의를 받아야 되네. 국회 동의를. 그렇죠. 어떤 식으로 영장을 치려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예. 대법원 법정 구속을 위정 예. 교사에서 예.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동의를 받아. 그러니까 이제 실형 때려도 법정 구속 안 하고 아마 그대로 올릴 가능성이 많죠.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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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은 이제 만약에 대법원이니까는 네, 땡 치면은 구속 대법원에서 땡 치는 순간에 배지가 날아가니까. 그렇죠. 바로 구속. 그런데 그 동의 필요 없습니다. 조국 알겠습니다. 바로 그냥 가면 됩니다. 예. 아, 그런 상황이. 예, 예. 저도 정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헷갈립니다. 예, 예.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니까 예, 예. 판사니까 구속 바로 할 수 있지 않냐. 예, 예. 헷갈리는데, 고독이 한 번은 국회 동의 받아야 됩니다. 1심은 아, 무죄 추정.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잘못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김혜경 씨, 이제 또 사안이 됐잖아요. 예.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김혜경 둘 다 이제 그 소환 통보를 했는데, 예. 둘 다 완전히 외면을 해버렸잖아요. 외면을 하고 이제 8.18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 일단 김혜경 먼저 이야기하면은 김혜경이 그 변호사가 또 민주당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이 시점에 김혜경을 소환을 하느냐. 그때 안 갔으니까 지금 소환하지. 왜 소환을 하느냐 하면서 이게 추석 그 밥상머리 민심에 올리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검찰이 발표로는 완전히 달라요. 아니 너무 지금 불러도 안 와서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자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서면으로 대처하자고 하는데 아니야 우리 서면 안 해 나갈래 하면서 자기들의 날짜를 선택해서 나왔다는 게 그게 어젠데 예. 그걸 가지고 이 일종의 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김혜경을 이 시점에 소환을 하는 걸로. 그렇죠. 예. 세 가지 이제 그 김혜경 측의 그 다산 법무부인 다산요. 네. 김칠준. 네, 김칠준 변호사. 민변의 부회장 됐거든요. 그런데 아. 이분이요. 예. 재밌는 게 이거 성남 FC 사건 있잖아요. 예. 그 성남시 6급 팀장이 있거든요. 예, 예, 예. FC 사건. 예. 그게 보통 우리가 예상할 때 정인 500명이에요. 그 사건에도 변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건 납득이 안 돼. 이름이 김경수인데 동맹이. 예, 예, 예. 근데 야, 저는 그 말단 공무원을 왜 그 다산에 김칠준 변호사가 변호해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예. 변호사비가 천문학적 들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밑에 부하 공무원까지도 변호사비를 대주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드는데 이 김칠준 변호사가 세 가지 거짓말 한 게 검찰은 7월 4일에 보냈잖아. 그렇죠. 근데 추석에 소환한 것처럼 예. 거짓말. 예, 예. 그 다음에 서면조사도 오케이 했는데 예. 자기들이 이불로 나간 거예요. 나갔죠. 예. 그 다음에 비공개 소환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 자기들이 포털에 쓴 거예요. 그렇지. 아, 맞아, 맞아. 그 전에 제가 주차장을 해서 들어갔는데 네. 오히려 사진 찍히려고 나갔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검찰이 탄압하는
그 피해자 코스프레 하려고 예, 예. 전부 네 거짓말인 거고요. 그렇네. 아. 지금 아마 네 그 조사는요. 네. 조사는 김혜경이는 네 그 허훈. 허훈 검사? 그, 아니 검사가 부장이에요. 아 지금 저 수사 단계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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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수사 부장입니다. 예, 예, 예. 허훈 예. 이분이 그 조사를 예. 했고요. 아마 네 그 이재명이는 가면요. 하나 더 조사 두 개 받아야 돼요. 이재명은. 예. 이재명은 네. 이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제 법인 카드고. 예. 그러면 이제 그 허훈 부장, 예. 공공수사 부장, 예. 거기에도 조사를 받고요. 예. 그다음에 있고 옆에 또 육부가 있거든요. 거기 쪼개기 후원금 쌍방울. 아 수원지검 육부에. 그것도 조사한대. 아 그럼 같이 또 엎어서 조사하네. 한 번 그렇죠.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예. 김혜경 하나만 하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이는 이제 김혜경하고 공범인가 예. 북한 똑같이 하고, 예. 그다음에 있고 하나 더 예. 육부에서 서현욱. 예예. 예. 서현욱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 예, 예. 대북 선거 기소했다고. 예, 그렇죠. 공수에다가 아 맞아 맞아. 허위 공문서 썼다고. 예, 예, 예. 고소한 사람이 예. 서현욱입니다. 그렇지. 예, 예, 서현욱 예, 예. 이분이 쪼개기 후원금 또 조사한대. 아 이재명은.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이번에 들어가면 예. 아마 두 개로 기소할 것 같아요. 그렇네. 그런데 이재명은 갈 것 같아요. 소환 안 하고 버티면은 이것도 저 또 체포영장 그 체포 동의안 받아야 되잖아요. 이재명은 만약에 안 그러니까. 가고 그 구인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재명도 그렇고 예. 돈봉투 여섯 명도 그때 이 계속 뭐 4차 5차까지 지금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안 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강제로 소환을 그 구인을 하려면은 이거 체포동의안 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7명 그걸 한꺼번에 가면 쳐버리면 안 되나 체포동의안. 근데 저는 이재명이는 이제 그 갈 것 같아요. 아 출석을. 이재명은 이제까지 7번째입니다. 아, 검찰은 잘 가네. 일곱 번째. 예, 예. 아직 검찰 안 간 적은 없어. 아, 검찰 잘 가네. 우산수가 비틀비틀 단식하면서. 맞아, 맞아, 맞아. 같이 가기는 가요. 아, 검찰, 가서 또 이게 말도 많이 해요. 예, 예, 예. 우리 묵비꾼 행사 안 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이재명밖에 못 봤어요. 필요할 때는 또 전화했잖아요. 필요할 때는. 그때도, 그때도 의견서, 이제 간단히 의견서는 냈잖아요. 아, 의견서는 아예 냈어요. 그냥 묵비꾼을 아.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안 내는 묵비꾼 아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이제 그 미리 의견서를 써갈 거예요. 혐의가 네 개잖아. 네. 배소연이를 갖다가 공무원이 아닌데 네. 채용해가 3억 월급 준 거 있잖아. 그렇죠. 요거. 그다음에 그 관용차를 갖다가 김혜경이가 집에도 탔잖아. 제네시스. 예, 네, 5천만 원. 네, 네. 요거. 네. 그다음에 뭐 과외 사는데 추진비 있잖아. 2천. 업무 추진비로 가지고. 그다음에 버카 2천. 네. 3억 9천이거든요. 아마 요걸 여기 그 의견서를 미리 써 가지고 들고 가고 질문은 이제 살짝 묵배를 가깝게 예, 예. 간단히 하고 아마 이렇게 써내고 그다음에 쪼개기 후원금이잖아요. 예, 예. 이것도 이제 조사를 받으니까 아마 저는 가기는 가는데 서류 정도로 내면서 예.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답변은 안 하고 빨리 마치는 예. 아마 이런 게 그 예상됩니다. 아, 아 그런데 이제 그 반면 그럼 6위는 돈봉투 이 사람들은 갈 것 같아요. 황우나 박성준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